휴잭맨이 아내를 위해 친자식을 갖는 것을 단념했다고. 휴잭맨 아내 사랑이 화제다. 미국 연예 매체 스플래시닷컴은 최근 뉴욕에서 포착된 배우 휴잭맨, 데보라 리퍼니스 부부의 모습을 공개했다. 1968년생인 휴잭맨보다 13살이 많은 호주의 여배우 데보라 리퍼니스는 1955년생이다. 1996년 데보라 리퍼니스와 결혼할 당시 휴잭맨은 무명배우였고, 데보라 리퍼니스는 톱스타였다. 하지만 현재는 휴잭맨이 오히려 할리우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그는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울버린 시리즈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섹시함과 연기력을 두루 갖춘 남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데보라 리퍼니스는 배우 겸 영화 제작자로 활동 중이다. 데보라 리퍼니스의 서포트가 오늘날의 휴잭맨을 있게 했다는 평가도 많다. 휴잭맨과 퍼니스는 슬하에는 오스카, 에바 두 자녀가 있다. 하지만 둘 다 입양한 자녀다. 데보라 리퍼니스는 휴잭맨의 아이를 과거 임신했다가 두 차례 유산했다. 이후 휴잭맨이 아내를 위해 친자식을 갖는 것을 단념했다고. 한편 휴잭맨의 마지막 개봉작은 지난 2016에 상영된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이다.